네. 뜨거워질이 아니고 정말 뜨겁습니다. 지금 팜스토리오 현재 27% 급등 지금 상황이거든요. 지금 선정이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장이 어수선할수록 뭐라도 좀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 테마주가 사실 움직이려는 가능성이 높은데 팜스토리는 사실 실적은 괜찮은 기업입니다. 네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가 또 음식료 업종, 제 포트폴리오 안에 물론 현대 그린푸드가 있습니다. 이 팜스토리는 동물용 사료 조제 식품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네. 곡물 관련주가 최근에 오르고 있다는 점 부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세계 식량 가격이 9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국제 곡물 가격 폭등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농업,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농업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네. 우려 속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 테마주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? 네. 자, 팜스토리는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주로 팜스토리는 상한가가 지금 갑자기 들어가는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뭐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일단 곡물 관련주는 팜스토리 이지바이오. 자, 오늘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효성 OMB. 효성 OMB. 자, 요거는 오늘 움직임이 없어요. 그다음에 조비도 요거는 남북경협주 또 곡물 가격에 두 종목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료 관련주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성사료. 자, 우성사료도 보면은 월 차트로 보면은 지금 현재 따라가는 움직임이지만 워낙에 바닥을 좀 오래 다져서 이런 우성사료가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네. 사료 관련주에 현대사료가 있습니다. 현대사료도 지금 1차트로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아직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됐고 시장과 관련이 없는 모습,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좀 다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다. 그래서 사료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고 곡물 관련주에서는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정도가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